육군이 미래 전장에서의 정확한 판단력과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리더십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리더십 발전을 위한 2024년 육군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리더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는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는 군인입니다. 전장에서 인간은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갈등에 직면합니다. 그 속에서 흐려지는 판단력은 전쟁의 승패를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난관에서 조직의 전투 의지를 결합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참가자들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실용주의를 실천하는 실용적 리더십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실용적 리더로 강화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더십은 구성원의 전투 의지를 결집시켜 전장 공포와 심리적 갈등을 극복해 함으로써 전투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핵심 주제인 미래전장 리더십 발표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 무기체계에 접목된 미래를 예측해 인간과 휴머노이드 전투원 간의 감정교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감정교류로 인한 인간과 휴머노이드 전투원 간의 리더십 발휘와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의 역량을 제안했습니다. 로봇이 함께한다 그래서 윤리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존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윤리가 여전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퍼런스 2일차에는 리더십 코칭, 상담 프로그램 등 5개 섹션과 군 인성의 힘등 13개의 다양한 주제가 마련됐습니다. 육군은 미래전장 리더십 발전을 위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춘 리더 육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